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그래서 종교는 종교를 만든 첫째 원인이 알겠죠? 공포.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가 뭘까? 알겠죠? 육체적으로는 엔돌핀이 종교야. 육체적으로는 엔돌핀이 종교 역할을 해. 알겠?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막는 거야. 조금 희망을 좀 부어넣어주는 거지. 엔돌핀이 그 작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약 성분에 의지하는 거지 인간이. 그런 위기가 올 때 엔돌핀이 적으면 안 놓으면은 타락해버려. 그래서 포기해버려.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나에게 엔돌핀을 주세요. 마지막 이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인간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몸이 통증이 오는 사람이 몰핀을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대. 이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몰핀이 들어가. 맞아 맞아? 의사가 그건 인간의 몸에서는 안 만들어져, 엔돌핀이. 그러니까, 넬라틴은 무슨 호르몬이야? 넬라틴. 이 넬라틴은 출산 호르몬이야. 고통이 크게 달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몸이 찢어지고 애가 나오고 막 이 사람이 완전히 고통이 크게 달할 때, 그걸 참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넬라틴 호르몬이야. 이것도 마약은 아니야. 이런 호르몬도 있어. 우리가 여성이 애 낳을 때 여성한테서 나오는 호르몬이야. 넬라틴. 알겠죠? 출산 호르몬이라고 그래. 그런데 진통 호르몬이야 이게. 진통 호르몬이지만 마음의 진통을 해주는 것은 아니야 이게. 몸의 진통을 해주는 거야. 몸에 아기만 낳으면 되는 거지. 마음 상처는 진통이 안 돼. 아기 낳고 막 피가 죽는 사람도 있고 후회해가지고. 그거는 이거 엔돌핀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애를 낳을 때 생존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이 렐라틴도 만들어서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도파민 넣어주고 엔돌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지 않게. 알겠죠? 이거는 육체적으로 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건 요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종교를 하면은 누가? 마지막에 있어? 신. 신을 만나는 거지. 맞지? 네. 그래서 이게 가짜 신이야. 네. 이제 이해가죠? 네. 생존을 위해서 공포를 줬더니 공포를 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야. 모세가 올라갔다 40일 동안 뭐 신의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그 사이에 만들어. 불안해서 못 이끄다는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40일이 정해진 게 아니야. 하루 만에 와야 될 텐데 왜 40일을 안 내려와. 40일을 딱 정했으면 기다리겠지. 그게 아니야. 이거 올라갔는데 이게 40일간 안 내려오니 이게 4년 만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 공포, 그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 공포를 우리가 넣어놨거든. 그럼 그들이 그 공포를 이기려니까 뭘 행위를 해야 돼? 금송아지를 만들어놔.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절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 이 우상이 바로 종교야.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는 전 세계 종교 전체는 이게 우상이란 말이야. 뭐, 자기 어떤 종교는 우상이 아니다 이러지만 따지고 보면 다 거기 기복 신앙이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짓말이지. 실제 그 사람들의 행위는 우상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남의 종교 보고 우상이다. 이거 말이 되나? 천주교 성당 가면 마리아도 있어. 예수도 있어. 근데 자기들이 시원한 거는 우상이 아니고 남이 시원하면 우상인가?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모두가 공포를 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지?
응? 알겠죠? 왜 인간들이 종교라는 가짜를 만들었는가? 왜 가짜 신을 만드는가? 이해가죠?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진짜 신인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화가 발달할 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인은 언제와? 해인시대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도착하는 그자가 바로 신인이야. 맞아 맞아.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나온 거는 그것은 종교야. 종교 우상행위야. 말로는 우리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지만 실제는 기대고 의지하고 공포를 잊으려고 여기서 나온 게 신앙이야. 이거 왜 또 이러노? 여기서 나온 게 신앙이야. 맞죠? 그래, 신앙이라는 건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존과 공포와 종교와 신, 그래 마지막에 신을 가짜로 만들어. 그래놓고 다섯 번째 이거를 신앙하는 거예요. 맞죠? 이 5단계가 있다고. 이 5단계를 이 종교라고 그래. 알죠? 이걸 종교 행위라고 그래. 즉 생존, 공포, 종교, 신, 신앙. 가짜 신, 신앙. 알겠죠?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신은 한 번도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어디 가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걸 만들어 놓은 자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보여줘, 보여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